여기 충남 서산 가야산이고요. 여기 깃발 들머리 찾을 때 산불조심 깃발 보고 찾으시면 되고, 여기서 옆에 샛길 있어요. 오른쪽에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등산로가 나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고! 여기 등산을 하러 왔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. 이거 나중에 하산이 힘들겠는데요? 오 마이 갓. 경사가 왜 이렇게 심해요? 경사가 왜 이렇게 심해? 그냥 일반적인 등산로가 나오고요. 가야산은 최단 코스라서 오늘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.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우와, 이렇게 가다가 계단이 보이면 거의 끝이라고 했거든요. 계단을 찾아서 가볼게요. 또 오르막길이 잠깐 나오고요. 안내서밖에 리본이 있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쪽 아니야? 그쪽이에요? 왼쪽? 왼쪽 같기도 한데. 못 봤어? 여러분, 여기 이렇게 리본이 있는데, 리본 있는 데서 우측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. 저기 올라가면 등산로가 안 나와요. 여기 길이 좀 길이 그래도 편한 편이 아니라서 산행하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방금 내리막길 내려오면 이렇게 데크 계단이 나오고요.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아마 정상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최단 코스가 맞긴 하네. 짜잔, 가야산 가야봉 해발 678m이고요. 인증하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 가야산 정상입니다. 정상 조망은, 아, 이쪽으로 올라오면 힘들겠다. 정상 조망이에요. 와, 비 좋네. 짜잔, 여기 가야산 정상 도착했습니다. 여기 정상까지 11분 걸렸어요. 근데 중간에 조금, 진짜 조금 길 헤매서 빨리 오면 7, 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블랙야크 인증하고 먼저 매기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. 그래서 이제 가야산 등산 다 하고 원점 회귀 했고요. 오늘 등산 거리는 541m 나왔고 시간은 25분 걸렸습니다. 완전 초초초 최단 코스였어요. 중간에 길이 좀 어려워서 헤맬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등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산에서 만나요. 근데 가방 안 되죠?